중국이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해 보다 강력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부동산 시장 위기를 극복하고 소비 여력을 살려 침체한 경기를 회복하려는 의도로 읽힙니다. 윤서영 월드리포터입니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주택담보대출금리를 인하했습니다. 이 조치로 생애 첫 주택뿐 아니라 두 번째 이상 주택에도 낮은 금리가 적용됩니다. 인민은행은 시중은행들에게 다음 달 31일까지 금리를 낮춰야 하며 이에 앞서 12일까지 각자의 금리 조정 세부 사항을 발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부동산 대출 시 납부해야 할 최저 계약금 비율도 낮췄습니다. 统一首套房和二套房的房贷再低首付比例，将全国层面的二套房贷款再低首付比例。 지난달 중국의 신규 주택 가격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3% 하락했습니다. 9년 만에 가장 빠른 속도의 하락세입니다. 따라서 이번 조치는 부동산 경기를 되살려 경기 침체를 막으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1到8月份 부동산 개발 투자는 하락 10.2%, 降幅呢与 1到7月份 持平. 당국은 대출금리 완화로 기업과 가계의 대출 비용이 적어져 투자와 소비 촉진으로 이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2분기 경제 성장률은 4.7%를 기록해 연간 목표치인 5%가 위태로워졌는데 당국은 경기 침체 이유를 내수와 소비 둔화로 보고 있습니다. They really targeted on recovery of the consumer power, consumer sentiments, helping the household to have more disposable income. Eventually, you will see the consumer stock will become the leader in overall the rally.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단기적인 효과는 있겠지만 장기적인 변화를 불러오기는 힘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사회 복지 시스템의 강화와 임금 상승 등 더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월드뉴스 윤서영입니다.